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발렌타인데이가 곧 다가오는 만큼 발렌타인데이 선물 추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발렌타인데이 때 센스 있는 선물 주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아예 표현을 안 하자니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센스 있는 그런 선물을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또 남자 입장을 들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편, 그리고 주변에 뭐 남사친들, 그리고 친척 동생들을 죄다 끌어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총집합해서 나온 선물들이니까 조금 더 후기가 보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는 뭐 빼빼로나 그 페레로로시나 파베 초콜릿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독특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감미로이 초콜릿이고요. 상자를 열면 따라란 이렇게 아주 고급지고 아주 센스 있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12가지 맛의 이런 초콜릿이 쫙 나옵니다. 원래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왜 주문한 거는 컬러가 없죠? 내가 뭔가 추가를 안 했나?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 게, 저는 조금 씁쓸한 맛보다는 조금 달달하고 부드럽고 그런 초콜릿을 더 선호하는데, 얘네들이 베이스가 약간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스트로베리나 유자 같은 맛은 조금 인위적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싹 날아갈 만큼 스트로베리는 저의 최애 맛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맛있고요. 흔하지 않은 초콜릿이라 너무 좋고요. 저는 감미로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2월 2일에 찍고 있는데, 2월 6일 출고라고 하니까 4일 정도의 텀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는 날에 이거 품절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배송 일정 꼭꼭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발렌타인 선물로도 짱이고, 뭐 친구나 지인들 특별한 날, 축하해주고 싶은 날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서 감미로이를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연말 선물 추천 영상에서도 모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와인을 추천해 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렌타인데이는 뭐가 어울릴까 해서 이름도 아주 찰떡 같은 섹슈얼 초콜릿을 가지고 왔어요. 이름이 조금 야식거리하긴 하지만요, 섹슈얼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 안 하면 언제 하나 또 싶더라고요. 이 섹슈얼 초콜릿의 원산지는 이제 미국의 슬로우다운 와인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시라 품종의 와인인데요. 풀바디감에 좀 진득한 느낌. 그리고 정말 이름에 초콜릿이 들어간 만큼 묵직하면서 초콜릿과 오크향, 약간의 바닐라 향도 나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4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을 이루고 있는 꽤나 이제 가격대가 있는 와인이에요. 사실 예전만큼의 그런 매력보다는 조금은 최근엔 달다고 많이 느꼈고, 시라가 좀그 특유의 맹맹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슈얼 초콜릿은 뭔가 연인과 발렌타인데이를 싹 하나 같이 마시기 아주 최고일 것 같고, 대신 요거는 단향이 조금 느껴지고 찐득 한 느낌의 와인이기 때문에, 단짠 단짠 느낌으로 뭐 살라미, 하몽 요런 거 아니면 뭐 진짜 피자 이렇게 아예 짠맛이 느껴지는 안주를 같이 곁들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한테나 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정말 연인이거나 내가 확실하게 마음이 있다 이런 상대방한테 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같이 마시면 더더욱 좋고요. 다음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뷰티 제품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루에 뭐두번 이상씩 쓰면서 맨날 맨날 내 생각 하라고 하라고 생색내기 딱 좋을 법한 스킨케어 제품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브랜드 피지오겔입니다. 사실 피지오겔은 순하기로 유명해서 저도 그렇고 모두 다 호불호가 크게 이렇게 갈리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요. 심지어 얘네들은 남성 피부를 저격해서 만든 DMT4Men 라인이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짠! 이렇게 하트 뿅뿅 들어간 너무 귀여운 한정판 디자인의 기획 세트를 출시를 해서,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이걸 주면 아주 딱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제품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성의 피부가 여성의 피부보다 20%나 두껍고, 심지어 피지 분비량은 3.5배나 많대요. 근데 수분량은 여성의 피부보다 3분의 1이나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남성의 피부를 저격해서 만든 이 DMT 포맨 라인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무리감이 산뜻하면서 또 수분 보충은 즉각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도 센스 있는 사람 되고 선물 줘서 내 남친이나 남편, 썸남 뭐 피부까지 좋아지면 일석이조지. 우선 DMT 포맨 라인에는 총 3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점성이 살짝 느껴지는 토너, 그리고 피지 케어를 해주는 요 플루이드 로션, 그리고 수분감을 보충해주는 페이셜 크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오빠가 한 달 동안 꼼꼼하게 테스트해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직접 찐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너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였어? 피부가 좀 진정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수염이 되게 두껍고 많고 면도를 해도 좀 이렇게 피부가 많이 민감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치. 애프터 쉐이브 토너 개념으로 딱 면도를 하고 나서 해주면 좋은 거네. 좋은 것 같아. 사실 얘만 발라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원래 그동안에도 뭐 무색, 무향 이런 스킨케어 제품들 써봤을 때 가까이 얼굴에 댔을 때 그 뭔가 특유의 인위적인 향이 있었어. 조금씩 있었는데 가까이 냄새를 맡아도 아무 향이 안 나. 향이 없어. 그래서 그냥 막 바르기 편했다. 막 바르기 좋다. 다음은 플루이드요. 사실 이걸 오빠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지 않았어? 일단 얘를 바르면 엄청 잘 스며들어. 싹 바르기만 해도 없어져 버려. 그럼 남자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굉장히 중요하지. 그러니까 절대 번들거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서 번들거리지도 않고 손에 이렇게 뭔가 이물감이 남지 않게 피부로 빡 스며든다. 맞아. 그래서 얘는 어땠어? 중요한 포인트는 얘도 굉장히 수분감이 좋다. 일단 나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회사에 뭐 카페트도 깔려 있고 막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건조한데 건조하지. 퇴근할 때까지도 뭔가 얼굴을 만졌을 때 푸석푸석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좀 잘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은 때 나오는 것처럼 그 밀리는 게 생겼던 것 같은데. 있지 그런 거. 얘는 아무리 해도 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흡수가 엄청 잘 되는, 엄청 잘 되는 거지. 뭔가 산뜻하게 마무리가 된다. 그럼 오빠는? 재구매할 의사는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이거를 추천해줄 정도의 그런 의향이 있어? 완전 있지. 완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던 친구들이 이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걸 많이 추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얘는 해서 절대 그 불호는 없을 것 같아.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두루두루 다 좋아하지. 오케이 오케이. 기깔 나는 후기였네. 기깔라? 잘, 아주 잘 설명했어. 오케이. 덕분에 잘 쓰고 있어. 네. 또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프로모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첫 번째 기획 세트는 조금 번들번들거리는 지복합성 피부에 추천하는 세트인데요. 이 세트에는 이 200ml의 토너와 100ml의 플루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두 개를 합친 정가는 65,000원인데 이번에 이 기획 세트는 무려 50%나 할인이 된 32,5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건조한 피부, 수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세트인데요. 여기에는 아까와 동일하게 요 200ml 에센셜 토너가 들어가 있고 대신에 80ml 용량의 페이셜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합친 정가가 원래는 60,000원인데 50%가 할인 적용이 돼서 30,000원에 겟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과 사이트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이제 삽입을 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 보시고요. 요 귀여운 하트 뿅뿅 패키지는 올리브영 한정판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발렌타인데이 때 조금 있어 보이게 이렇게 패키지까지 귀엽게 같이 포장해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꼭꼭 반드시 올리브영에서만 구매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이어서 다음 뷰티 제품은 짠! 바로 립밤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정말 립밤을 쓰는 남성의 비율이 후확 늘었더라고요. 정말 가벼운 선물 정도만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이 립밤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이솝의 프로텍티브 립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틱 타입의 이런 립밤이에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얘가 SPF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중에 야외 활동을 특히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립밤은 예전에 써봤지만 이 이솝 스틱 립밤이 그 번들거림이 정말 적고 마무리감이 아주 산뜻하거든요. 오늘 산뜻하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네. 근데 그만큼 남성분들은 좀 리치하다거나 번들거리고 좀 끈적거리고 이런 거를 대체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솝이 딱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패키지도 이렇게 블랙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솝의 아이보리 컬러 라벨지가 딱 심플하게 박혀있고 립밤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21,000원이었나 22,000원이었나 그래요. 여자친구나 썸녀가 준다? 그러면 적당히 센스 있으면서 되게 귀여워 보이는 그리고 또 나를 챙겨주는 그래서 바를 때마다 좀 생각나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라 하는 브랜드인 멜릭서의 컬러 립밤이에요. 얘는 레드벨벳이라는 컬러고 이렇게 컬러가 아주 시뻘겋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렇게 발색을 했을 때는 절대 진하지 않은 그냥 내 입술 혈색을 좀 더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 정도의 컬러라서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 아주 산뜻하게 흡수가 되면서 컬러도 전혀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은 그래서 남성분들이 바르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컬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생각보다 컬러 립밤도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척 동생이 21살짜리 남동생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했더니 자기도 컬러 립밤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요 레드벨벳 말고 다른 컬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내 남자의 좀 입술 혈색이 살짝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컬러 립밤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립밤은 굉장히 간단히 톡 주기 좋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니즈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빠지면 아쉬운 향수 선물인데요. 이거는 이솝의 테시시라는 오드 퍼퓸이고요. 저는 50ml 기준 14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 테시는 사실 예전부터 너무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향수고 워낙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풀향 이솝만의 약간 자연 특유의 향이 어우러진 느낌이라서 얘는 베티버, 바질, 유자 이런 향을 합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원래 자고로 연인한테 향수를 선물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향을 그 사람이 뿌려서 내가 좋은 게 전 더 좋거든요. 근데 진짜 딱 이게 그런 향이에요. 저의 취향이 완전 들어가 있는 향인데 거기서 조금 더 묵직하고 이게 뭔가 이게 남자가 뿌리면 더 뭔가 멋있을 것 같은 더 잔향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났던 향수예요. 맨날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상상을 좀 한번 해보세요. 10시에서 한 3시 사이에 아주 늦은 새벽 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땅이 다 젖어있고 풀도 다 젖어있어. 근데 그 풀에서 그 시간대 나는 향이에요.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젖은 흙 냄새, 젖은 풀 냄새, 그리고 그 새벽 특유의 약간 밤공기 향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젖은 풀에 누가 유자 가루를 살짝 뿌린 거예요. 딱 그 향.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더운 계절. 요럴 때보다는 딱 2월 정도의 그 싸늘한 공기에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서 또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짠! 향수인 줄 아셨죠? 이거는 딥티크의 차량용 방향제인데 이제 베이향을 구매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좋고 한 번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품목이라서 진짜 센스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바로 이거 추천 갈겨야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우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좀 고급지지 않나요? 뭔가 얼핏 조개 같기도 하면서 금박이 조개 같은 느낌?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풍구에다가 탁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그 환풍구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조금 고정이 어렵고 테슬라는 안 되고 그래서 선물하는 분의 차 종을 알고 있다면 훨씬 좋을 텐데 웬만한 차에는 이제 다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는 조금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서 내가 선물해준 향이 난다?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근데 좋은 게 여기 위에
요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 향 지속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는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내릴 때마다 얘를 조금 닫고 아니면 평소에 너무 활짝 열지 않고 살짝만 열어두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뭐가 문제다? 가격이 문제다. 요게 본체고 이제 이 리필을 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처음에 같이 살 때는 15만원 정도 가격이 들어요. 이 베이 향이 너무 좋아서 이 베이를 다시 사고 싶다 그러면 요 리필만 사면 돼서 조금 부담이 줄고요. 다른 향의 이제 리필을 구매를 해서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베이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제 기준 굉장히 깔끔한 장미 비누? 그래서 되게 포근하면서 깔끔한 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 돈 주고 진짜 사기에는 너무 아깝긴 하거든요. 왜냐면 3개월이면 끝나니까 대신 선물했을 때는 진짜 후기가 아주 너무 좋을 거예요. 자, 다음은 패션 용품인데요. 짠! 바로 모자 선물입니다. 어떤 모자든 상관없을 것 같고 요즘 좀 핫하다는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그런 걸 선물해줘도 기가 막히게 센스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챙 일자로 돼 있는 살짝 힙하고 좀 스트릿한 느낌의 이런 모자들이 또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라트 이런 브라운 컬러의 모자를 구매를 했는데 저는 3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했고요. 사실 요 카라트도 뭐 유명하지만 요즘에 뭐 에미스, 뭐 IF 스튜디오, 스포츠앤리치 막 요런 브랜드 거를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 남성분들은 옷보다는 약간 뭔가 모자나 신발, 가방, 양말 이런 걸로 센스 있게 코디하는 거를 워낙에 저는 선호하는지라 이런 아이템 선물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커플 모자로 좀 컬러만 다르게 해서 똑같은 거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모자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또 패션 아이템인데요. 짠! 바로 운동화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뭔가 하나 있으면 어디든 휘뚤마뚤 가능한 템을 선물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갖고 온 거는 이건 실제로 오빠가 신고 있는 반스고 이거는 제 거예요. 아디다스. 이 블랙 컬러가 진짜 어디에 코디해도 조금 센스 있게 코디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튀지가 않아서 진짜 여기저기 코디하기 아주 만만하더라고요. 게다가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막 조던처럼 확 올라가면 또 약간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없다면 기본템으로 요 반스 선물하는 거 저는 되게 또 센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 신발인데 이건 아디다스의 삼바고요. 활용도 만점인 기본 운동화라 구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가격대가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블랙이 필요한지 화이트가 필요한지 그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본 다음에 센스 있게 너무 비싸지 않은 기본 운동화를 선물해 주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죠? 이런 기본템은 진짜 신발장에 넣어놓고 주구장창 밑창 다를 때까지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자에 이어서 이런 신발들도 가격대 높지 않으면서 아주 실용적이고 부담스럽지 않은 센스 있는 선물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렌타인 선물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저번 연말 선물 추천 영상을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도 각 잡고 나름 여론조사도 싹 해보고 고심 끝에 갖고 온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발렌타인데이 날에 책임져줄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더라도 조금 특별한 날 아니면 오늘 좀 센스 있는 선물을 하고 싶다 이런 날 이 영상 저장하셨다가 아니면 제품 캡처 열심히 해두셨다가 나중에 꼭 써먹어보세요. 아마 후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